최악의 비극을 겪었어요. 그때요, 아담이 피눈물을 흘렸죠. 하와가 참을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아마 몇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. 그런데 셋이 태어나니까 그 아픔과 슬픔이 조금 잊어지고 그래도 그 괴로운 마음에 조금 기쁨이 생기니까 또 그렇게 넘어갔어요. 그 지옥 같은 고통이 넘어가니까 또 살만한가. 사람이요, 제가 저희 아버님을 묻고 딱 돌아와서요, 제가 3일을 못 자고요, 이틀을 못 먹어서요, 우리 아버지 모든 걸 돌본다, 임종과 모든 걸 제가 돌봤습니다. 3일을 하루도 못 자고 이틀을 한 끼를 못 먹었더니 아버님 딱 묻고 집에 딱 왔는데요, 우선은 무조건 자버렸어요. 24시간 잤어요. 다음날 일어나서 무조건 먹었어요. 그러면서 그랬어요. 아버지를 묻어도 배는 고프네. 안 먹을 것 같죠? 먹어요. 안 들어갈 것 같죠? 들어가더라고요. 물론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지만 들어가더라고요. 사람 배고프니까 벌써. 그 사람이 고통을 잊는 거예요. 진짜 괴로우면 엔돌핀이 나온다니까. 여러분, 사람이 엔돌핀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여자가 애 낳을 때 제일 많이 나와요. 여러분 다 엔돌핀을 한번 폭포수처럼 맞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. 애 낳을 때.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. 엔돌핀이 안 나면 애는 딱 죽는다는 거예요. 사람이 그 정도 고통을 견딜 수 없대요. 그 정도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. 근데 엔돌핀이 나서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도파민과 엔돌핀이 같이 나오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. 그런데 자기가 한 짓으로 인하여 그 죄가, 하나들은 살인자가 되고 하나들은 맞아 죽는 이 끔찍한 비극을 겪었어도 그것을 보고도 내가 한 짓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.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나니까 위로를 받고 그 아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으로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일을 잊으면서 살았는데 그 셋이 어느 날 아들을 턱 낳는데 그 태어난 아들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다운하니 인간은 결국은 죽는 거야.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한 짓 때문에.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제 자식이 저주받았고 그 자식의 자식이 저주받고 그 자식의 자식이 또 저주받아서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그 자식에게 또 그 저주를 물려주는 이 무서운 저주의 사이클을 내가 시작했고 그때 아담이 깨달았다. 그 다음에 물었어요. 하나님, What have I done? What have I done? 그래서 4장 26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. 예, 천상 제가 파라바에 돌아와서 창세기 5장을 조금만 다른 애놈 얘기를 좀 더 해야죠. 그 애놈 얘기를 그때 좀 더 해서 원래는 에베소서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로 가죠. 창세기 4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. 시작.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, 에노스의 이름 뜻이 뭐예요? 인간은 결국은 죽는다. 왜? 누구 때문에? 아담의 죄 때문에. 그런 슬픈 끝이 기다리고 저주가 한 대로 끝나지 않고 아담 혼자 고통당하고 벌받고 끝나지 않고 자기의 그 죄가 자식들과 그 자식과 그 자식에게까지 끔찍한 저주를 계속 죄의 그 피를 물려주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비로소 아담이 자기가 한 일과 지금 현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연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 누구를 불렀냐면 여호와 주 구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여태까지 전도를 하면서 수백 수천 명한테 전도했는데요. 난 예수 싫어요, 교회 싫어요, 그런 사람 수없이 만나고 저는 무신론자에 많이 많고 저는 뭐 모슬렘에서 자랐고 불교에서 자랐고 그런데 그런 사람 수천 명을 만났지만 단 한 명도요 무식하게 나는 죄 안 지었는데 그런 인간 한 명도 못 만났어요. 우리 집사님들도 요즘 열심히 전도 나와서 수가 없이 만났는데 자기 죄 안 지었다고 그 무식한 거거든요. 다 알더라고 자기가 죄 지은 점은 다 알고 뭐 그러면 뭐 죄 안 지은 놈이 있나 그런다고 뭐 나만 죄 지었어 그런 여러분 죄 안 지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. 인간이요 다 자기가 죄 짓는 다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가지고 오고
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까지 끌고 오는 거죠. 그 저주는 대물리는 사이클로 계속한다는 것을, 그것을 알기 전까지 사람은 구원자를 계속 부르지 않습니다. 아담이 드디어 손자를 알고서 알았어요. 이 아름답고 옥동자 같은 내가 결국은 나로 인하여 어느 날 추하게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. 내가 그렇게 만들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. 에노스를 보면서 하나님 뭘 해봐요?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.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. 그 아담한테 교육을 받은 게 놀랍게도 에녹이 태어나서 죽을 들림받아 갈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어요. 그 아담이 자기 셋의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자기가 보냈던 아름다운 시간, 그때 누렸던 행복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특권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범죄한 이유로 그것들을 다 뺏겨버리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라도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다시 그분께 돌아갈 때 너희들 반드시 그 길을 찾아. 그렇게 가르치며 유언하고 떠나갔죠. 그것으로 한쪽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전수받았고, 아멘. 누구한테?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한 일을 해봤던 아담한테. 저쪽 에녹은 자기를 막는다고, 자기를 방어한다고 친 성벽 안에 그 성벽이 자기를 보호해준 성벽이 아니라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돼서 결국은 목매달아 죽는 쪽으로, 그쪽으로 다른 길로 와서 두 에녹이 있었다. 창세기 4장의 에녹 되지 마시고 창세기 5장의 에녹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부르시기 바랍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